이번 시간 계속해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분묘기지권이란 그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취득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본인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후 만약에 그 땅이 경매 넘어가면 묘이장한다는 말을 안 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 관련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분묘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20년 이상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죠.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화하고 봉제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라고 했죠.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직접 인접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은 타주 점유라고 했죠. 자주 점유가 아니고. 그래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예외죠. 만약에 토지가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1번지를 사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다고요? 그랬다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점유 방법이 비록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간섭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이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2017년 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습니다. 95년도에 설치되었다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2020년에 본다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은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만 했겠어요. 2001년 1월 13일 정도 되어서 빨리 이 묘를 이장하라고 해야 되겠죠? 20년 되기 전에, 시효취득하기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2017년도 판례인데 두 번 출제됐다. 31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995년, 이 사건은 1995년도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는 20년이 넘었으므로 역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그 이후에 20년 지날 때까지 땅 주인이 묘 이장하라는 말을 안 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례를 다 봤고요. 농지법의 판례인데요. 공법 시험은 판례가 출제된다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농지법.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즉, 농지 취득 자격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아도 공매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매의 경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립하는지 여부 이렇게 하면 소극이어야 되겠죠?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그래 않는다 그 말이죠. 적극이라는 것은 인용한다는 말이고요. 소극이라는 말은 인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다섯 가지가 있죠. 민법 366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 305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만 됩니다.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이미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되고요. 이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366조입니다. 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예, 민법 366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상권 성립을 배제하더라도 무효가 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근데 민법 366조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판례인데요.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이게 문제죠.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예,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민법에서 건축물이 되려면 기둥과 지붕, 주벽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민법은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되죠. 벽이나 기둥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근데 민법상은 기둥, 지붕, 벽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예,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대리권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현업에서 만약에 다가구 건물주라면 여러분들이 보통 개업공개사한테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괄 위임장에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하면은 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많겠죠. 만약에 월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 전세에 대한 권한만 위임함,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함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함 해놓고 인감증명 떼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계속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만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79번 판례입니다.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귀약이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귀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종중귀약이 있으면 귀약이 따르고 아니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산에다가 종원의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도 처분 행위이므로 마찬가지라고 했죠.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설정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도.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즉 재판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인 임차인만 가서 하면 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차인이 등기해 놓고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면 돈 내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선이행이다. 선이행. 동시행이 아니라. 지금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 명령에 의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돈 내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돈 줄게 해놓고 말소하면 했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부터 돌려받고 말소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 말소부터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돈부터,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주고 한번 증가가 있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돈부터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주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